지난 에피소드에서 블록체인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동작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문장. 문장은 블록체인. 블록들의 체인.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둘까요? 두고 이따 적어 나갈게요. 문장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I have learned Haskell. Haskell at my middle school. My middle school. 난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해스켈을 배웠단 말이죠. 그죠? Which is located in 제주도. 제주도. 그것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주도 of Korea. 한국의 제주도죠. 그죠? Well learned by her educational assistant.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허는 한국이에요. 한국의 그 교육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는 well known by her advanced. 그러니까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 교육 체계 혹은 교육 infrastructure. 교육 인프라스트럭처로 선진적인 교육 인프라스트럭처로 잘 알려진 한국에 위치한 제주도, 한국의 제주도에 위치한 어느 한 작은 중학교에서 해스켈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중학교가 한림중학교라는 곳이에요. 한림중학교. 죄송합니다. 한림중학교에서 해스켈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문장이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which is infrastructure. 뭐라고 할까요? Skeleton, a skeleton, 뼈대입니다. Of a nation, 그냥 어느 한 국가의 뼈대입니다. 자, 이런 문장입니다. 좀 문장이 길어요. 근데 해석하자면은 나는 어느 한 국가의 뼈대인 infrastructure, 교육 시스템이죠. 교육 시스템인데 그것이 아주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제주도에 위치한 작은 중학교에서 하스켈을 공부했습니다.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매끄러운 글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생각난 대로 적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 문장을 안 보자는 거죠.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과 과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가 뭐죠? 주어 동사 보충어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주어고 have learned가 동사고 보충어로서 하스켈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at a small middle school which 이하까지 전체 여기까지가 뭐예요? at부터 끝까지가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니까 이걸 PP 부사 PP 전치사구로 전치사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얘 P는 PP는 뭐 어떻게 되나요? PP는 P 더하기 MP죠. 명사구입니다. 그죠? 명사구가 여기서부터 a small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명사구예요. 굉장히 긴 명사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 명사구예요. 이 명사구 구성을 자세히 보죠. 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다음에 또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혹은 미들스쿨 자체를 하나의 명사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관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있죠. 이게 MP의 구성입니다. MP의 구성만 같이 보죠. 그래서 관사가 있고 형용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 절은 CL 오피셜이에요. 클로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절을 보죠. 절을 보니까 휘치가 주어와 접수 역할을 하고 있고 동사 있고 다음에 in 제주도 of Korea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있죠. 그죠? in 이하가 전치사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형용사 절만 다시 보죠. 그러면은 얘는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더하기 주어 역할 s 접 플러스 s 하고 있는 휘치가 있고 is located가 동사구가 되고 다음에 전치사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되겠죠? pp 전사구예요. in 제주도 of Korea 전사구니까 얘도 전치사 더하기 뭐예요? 전치사 더하기 MP죠. MP 명사구입니다. 명사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구입니다. 그렇죠? 그럼 명사와 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 얘는 명사 더하기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 이거는 형용사죠. 명사를 대수식하는 게 형용사인데 이번에는 뭐가 와 있나요? 전치사구가 와 있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이 전치사구가 하나,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PP는 P 더하기 MP죠. 그죠? 명사구죠. 이 MP를 보죠. MP가 코리아 붙습니다. 코리아. 이게 명사구예요. 명사구를 자세히 보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명사 코리아가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또 있는 거예요. 절.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는 절이죠.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Which is. Well-known 됩니다. 형용사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 절을 구성을 같이 보자는 거죠. Which가 주어와 접속 역할을 하고 있죠. 얘가 접속사 더하기 주 역할 하고 있고 다음에 동사가 is 그죠? is고 well-known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예요. 형용사로서 보충어 그리고 by 이하로서 전치사구 같죠? 전치사구 그러니까 전치사구로서 pp 부사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연결이 되네요. 자, 연결이 됩니다. 이 PP를 보면은 by가 전치사고 다음에 이 부분이 명사구예요. 그래서 P 더하기 MP죠. PP는 P 더하기 MP 전치사구 자체가 P 더하기 MP잖아요. MP가 Whole Advanc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Which is a Skeleton of a N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절입니다. MP죠. MP Her라고 하는 이걸 형용사로 갖게 됐다. 형용사. 형용사. 다른 의미도 있는데 어드밴스도 형용사 있고 또 이어서 에듀케이셔널도 형용사고 더 칸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진행을 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요. 좀 더 적어 볼까요? 적어 보겠습니다. 예. 적어 보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8칸을 더 넣고 다시 형용사, 형용사, 허 형용사고, 어드밴스드 형용사고, 에듀케이셔널 형용사, 명사. 그죠? 형용사, 명사, 인프라스트럭처. 그죠? 이 명사구를 자세히 보니까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죠? 그 형용사로 뭘 하고 있나요? 절이 와 있어요. Which is a skeleton of a nation. 어느 한 국가의 뼈대인 인프라스트럭처. 교육 시스템, 교육 인프라스트럭처이죠. 어느 한 국가의 뼈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접속사 플러스 주어가 되겠죠. 이 절입니다. 형용사로서 절이 와 있어요. 절이 와 있고 이 절을 보니까 접속사 더하기 주어, which죠. 더하기 주어, is가 동사, 다음에 a skeleton이라고 하는 것이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왜 이렇게 길게 적었느냐니까 요 MP 있잖아요. MP. 이 MP가 이게 MP죠. 그죠? 이 MP가 포괄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색깔을 이렇게 넣을까요? 넣어주고. 자, 두 번째에 여기 또 절이 있죠. 형용사절. 이 형용사절이 포괄하는 영역은 여 끝까지죠.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노란색 넣어줄게요. 통합하는 게 낫겠네요. 통합. 그리고 또 이게 MP 있죠? MP. 이 MP가 이거잖아요. N 다기 형용사 역할하는 진사구. 그죠? 여기 MP. 요 MP가 역할하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또 형용사로서 절이 있잖아요. 여기 MP가 있죠. 요 MP. 이 MP가 포괄하는 영역은 여기서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형용사절이 포괄하는 영역은 여기서 끝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MP. 요 MP가 포괄하는 영역은 마찬가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형용사절이 포괄하는 영역은 끝까지입니다. 안 했던 게 뭐가 있나요? 이거 안 했었나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잘 보시면은 하스켈로 수식하는 전체 사구는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이 명사구,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다기 명사구는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이 명사구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코리아를 수식하는, 그죠? 코리아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쭉 나가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뭘 알 수가 있나요? 앞에 있는 것, 이 MP는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이 형용사절은 역시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MP 역시 그렇고 각각 자기 뒤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블럭이에요. 각각 블럭.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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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블럭들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뚫어지게 모니터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었다 싶으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